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작진 스케줄 잡아가지고 바로 인천공항 가서 뉴욕에 JFK 공항 갔다가 뉴워크 공항으로 또 갔다가 비행기 두 번 갈아타고 포틀랜드로 가가지고 나는 완전히 곤죽이 된 거야. 너무 그치. 힘들어 죽겠는 거야.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고 막 산밖에 안 보이고 이게 미국인지도 모르겠고 막 갔는데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. 봉고차에서 드르륵 그 입 벌리고 자다가 딱 깼는데 어떠셨어요? 오는 길이 어땠어요? 밤인데 어땠어요? 오늘 뭐 아내 잘 업고 달릴 자신 있어요? 계속 VJ가 물어보는 거예요. 예, 예, 뭐 어쩌고저쩌고 눈곱도 막 떼면서 얘기한 거지. 그러면서 빨리 가셔야 돼요. 어딜 가야 되죠? 달리러. 와이프를 업으러 가야죠. 그래서 가니까 예! 그 이미 막 행사장이야. 축제지. 축제야. 그러면 갑자기 김슬기가 나한테 업혀. 인사도 안 하고 업힌 다음에 이거를 하고 무한주를 하고 예! 이러고 막 이제 그 같이 있던 그 배우 이지훈 뭐 백성현 이런 친구들하고 막 같이 좋아하고 한 다음에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빨리 가셔야 돼요! 내려놓고 봉고차 타고 뉴욕 공항 가서 JFK 공항 가서 또 비행기 타고 오니까 월요일 날 아침 5시 10분에 와야 돼. 근데 연착이 된 거야. 그래서 5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7시 라디오를 해야 되잖아. 근데 인천공항에서 그 당시 여의도 MBC까지 올림픽대로가 장난 아니게 막. 그렇지, 아침에. 월요일날. 졸업길이잖아. 이거 많이 밀려, 출근길. 근데 하필 그때 병만이 형 매니저가 온 거야. 아. 병만이 형 매니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착해, 말할 수 없고. 우회전하겠습니다. 좌회전하겠습니다. 그건 뭐 좋은 거지만. 되게 모범 드라이버야. 원칙주의자. 그래, 내가 조금만 좀 속도 좀 내줘라. 알겠습니다. 아 그럼 요번에 끼어들겠습니다. 아 이게 이상한 계속 얘기를 해. 내가 지금 라디오 늦게 생겼어. 제발 얘기 좀 하지 마. 그냥 네 알아서 해. 뭐 미쳤나도 네 맘대로 하라. 맞아 매니저 계속 얘기해. 운전하겠습니다. 운전해 주시. 근데 결국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7시 63 빌딩이 보이는데 6시 50분이 된 거야. 안 돼. 안 가. 차가 아예 안 가. 주차장. 그래서 작가한테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오프닝을 했지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현무입니다. 저는 지금 밖에 있습니다. 지금 막히는 도로 위 성산대교를 같이 갔습니다. 월요일 아침 출근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. 일단 올림픽대로 상황 제가 전해드릴게요. 꽉 막혀 있습니다. 원래 시간대로만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연착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 무리하게 스케줄 잡은 거죠. 사실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스케줄이었고.